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겨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 묵상. 복도에게 하는 법 많이 읽으시라 그랬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이렇게 달락달락 어떤 뜻 어떤 뜻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혜와 닮은 꼴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금방 눈에 익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다시 도덕교과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잠언은 그러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악인의 꾀를 피하고 음녀의 유혹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고 반복 반복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끝나버리는 어떤 사람은 P30일 같은 인생의 경영의 가장 위대한 지혜를 잠언에서 배우는 거 하면 어떤 이는 안 보니만 못한 그런 도덕적인 교훈집으로 그것도 재미없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밀이 있고 은과 금을 캐내는 그 연금술적인 호기심과 두근거림과 떨림과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데 그래서 쉽게 묵상으로 넘어가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칫솔질을 할 때도 좀 길게 하라고 치과 의사들은 얘기하죠. 뭐 한 3분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푸르륵. 그래서 치약 냄새만 나게 사실 뭐 예전에 치과 의사 하시던 말씀이 치약은 알리바이일 뿐이고 사실은 칫솔이 중요하다. 근데 칫솔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루하니까 치약으로 냄새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치약에 무슨 향이 있거나 무슨 요소가 있거나 그것은 사실은 알리바이일 뿐이고 칫솔질로 이 사이를 이렇게 닦아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느냐는 것은 알리바이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시켜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알리바이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게 그게 파괴적이죠.
그래서 그게 위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오래 머금고 있을수록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서 되뇌일수록 내가 작은 소리로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게 힘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내 삶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필사했다가 큐티 했다가 그 다음에 말씀만 읽고 읊조리고 또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듣고, 그럼 별로 파괴적이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음미하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일상을 뛰어넘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쾨닉스베그를 일생 동안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철학적인 업적을 남겼죠. 예, 그의 일상을 뛰어넘는 거죠. 날마다 4시에 산책하고 그리고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예, 그 유명한 칸트의 시계, 그 너무 되풀이되는 정말 하루도 다르지 않은 일상을 늘 똑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철학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난민들과 집을 잃은 이들과 변화되는 이 유럽 세계와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귀중한 말씀이고 하루도 또 한 말씀도 놓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1장 9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약간 눈이 풀리고 재미가 없어지면 2월까지 우리가 묵상 어떻게 할 겁니까? 네.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훈계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훈계는 내일까지, 내일 말씀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세 번째 훈계는 1절부터 12절까지이죠.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면서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잠언을 읽는 모든 청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인생의 대반을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비유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되고요. 뭐 악인과 허리는 음녀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로 생각해버리면 얘기가 단순해지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그의 성품을 내가 사랑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즉 내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어감으로 인해서, 아하, 하나님을 안에 모셔야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차고 넘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그 믿음 안에서 이 잠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훨씬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잠언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아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까지의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잠언 자체가 졸리기가 쉽잖아요. 예, 그리하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세보셨나요? 그리하면이 1절부터 12절까지 자 먼저 찾은 분 손들고 얘기해보세요. 집에서도 손들고 얘기해도 돼요. 내가 뭐 못 들어도 예. 몇 번이에요? 세 번이요? 네 번? 정말요? 아 이게 숨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하면은 분명히 네 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 몇 절에다가 생략된 게 보일까요? 네, 아침부터 소프트웨어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몇 절? 11절? No. 네? 12절, 네, 이제 11절 이하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고 왜 11절이라고 생각했던 발상은 상당히 신기합니다. 네. 그리하면 내 아들아? 예, 네, 좀 이상하잖아요. 몇 절? 8절, 8절. 8절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양승민 집사님? 오케이. 제자반 하니까 확실히 촉이 좋아. 어, 그죠. 예. 8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택하게 하리라. 이게 대꾸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는지 다섯 개의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예, 아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받는 것, 그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로 있고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예수님하고 달라져서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표준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 내면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이렇게 내면화시키는데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적용해서 결단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 뭐를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1절에는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기준이 있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요? 동사 1절에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라. 동사가 이게 예, 내면화시키는 방법이죠. 예,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에 오시고 사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내 안에다가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지켜라.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말씀이죠. 말씀. 예.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이. 어떻게? 예? 안 들려요, 김성국 지사님. 외워요? 암송? 네, 그렇습니다. 암송. 암송이란 말을 놔두고 외운다고. 그렇습니다. 암송하자, 암송하자.
좀. 그래 암성이 그래서 우리는 암성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 20여 년씩 다니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성하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외국어를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거칠애로 암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위해서 암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 되고 부패한 우리들의 심정이 우리들의 성품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나는 착해질 거야 착해질 거야 착해질 거야 오늘은 좋은 마음을 품을 거야 품을 거야 품을 거야 그게 별로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더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그게 암송이죠. 그리하면 예, 주님의 약속이죠. 2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뭐가 생각나세요? 장수는 좋은 거죠. 근데 예,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냥 장수가 아니고 평강이 있는 장수. 그걸 뭐겠어요? 예? 새끼를 밥 먹으면서 꽃만 계속 바라보는 것과 평안한 장수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원치 않죠? 원치 않습니다. 저는 순탄한 전성기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살 때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살 때 전성기가 계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사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지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는 그 삶에는 전성기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절을 향해 사정없이 달리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반에서도 저를 실험으로 내놓았어요. 저를 실험으로 두고 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죠? 저의 인생의 후반전과 말년까지를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다급한 소원을 가집니다. 순탄한 전성기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여서 언제 끝나나. 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뭐를 떠나지 않게 해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예.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던 분은 누구이죠? 충만했던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 예수님에게서 의인화되셨죠. 의인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술책, 처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은혜와 진리 이것이 내게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분들 목에 매는 게 뭐예요? 예? 사원증, 예, 사원증 오랜만에 든 아이디, 그죠? 출입증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목에 매는 거예요. 그런 거나 목에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 출입증, 내가 돈 벌고 회사 가서 출근하려면 예, 시큐리티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예, 사원증, 출입증 찍고 가는 것처럼 전철 갈 때 찍고 가는 것처럼. 예,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다니라.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로 항상 두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내면화, 내면화의 첫 번째 원리는 암송하라 그렇게 썼어요. 내면화의 첫 번째 원리는 암송하라. 내면화의 두 번째 원리는 순종과 핵심 가치예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를 핵심 가치로 분명하게 붙들고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그 렌즈를 통해서 보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연인이죠. 안 그러면. 에이, 운이야, 운. 이렇게 말하면 자연인이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자연인이죠. 에이, 뭐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 자연인이죠. 은혜와 진리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게 이게 내면화죠. 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그 안에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 그 핵심 가치, 그것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왜냐하면 성취할 게 없고 이룰 게 없거든요, 이룰 게. 눈자유가 풀려있는 사람들, 그 이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눈빛이 살아난다. 눈빛이 살아난다. 예. 극장에서 노래하는 가수들도요, 이 전성기의 가수들을 보면 눈빛이 이글이글이글이글해요. 남자든 여자든. 이글이글이글 합니다. 그렇죠? 예.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격파 배우들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면 눈이 이글이글이글 합니다.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내면화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핵심 가치가 있고 그것을 비전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가 4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상응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은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네?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순모임에도 그분이 오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인정받아요. 아니면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자꾸 이렇게 조건 걸고 뭐 자꾸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건 안 맞고 저건 안 맞고 피곤하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되게 그런 분들은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피곤한 줄 모른다고요. 예. 근데 그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 그런데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비전으로 발전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을.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면화의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5절과 7절은 예.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면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과 성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건 두 개가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법, 명령, 하나님의 성품 이거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안에다 정착시키고 내면화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면화의 세 번째 원리,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는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격이 급하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도 너무나 빨리 그것을 자기 원리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만의 신앙의 법칙, 무슨 머피의 법칙 이런 걸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나 성경 공부에 자꾸 뭐 1, 2, 3, 4, 1, 2, 3, 4, 뭐 3P, 뭐 3T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자꾸 자기 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 원리를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어떤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편의상 우리가 나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명철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도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기도생활은 이런 거예요. 뭐 1, 2, 3, 1, 2, 3 그게 자칫하면 자기의 명철이 되기 쉬워요. 예. 그러기 제일 쉬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역자들이죠. 예. 목회자. 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예. 그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방주 문도 못 닫았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줬지. 그렇기 때문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7절에 보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서 성경 필사 여러 번 한 권사님들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 가르치려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다.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좀 위험해져요.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자기 은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그래서 내면화 원리 세 번째는요, 저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고린도 사람들은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수건을 안 써도 되죠. 그런데 귀족들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만들어서 예배 나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이 몸종들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머리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노예들이나 하층 계급들은 머리가 없죠, 그냥. 그렇게 오니까 교회 안에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수건을 쓰게 했어요. 머리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아쉽잖아요. 그 멋진 머리를 가서 좀 자랑하고 싶은데 수건으로 가려버리니까 노예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게 되니까, 방언은 천사들의 말인데 천사들은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의 말을 하니까 머리 수건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자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는 안티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그런 어떤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사와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하나님이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거는 괜찮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자꾸 말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듣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들려. 예? 짐짓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예. 가짜 겸손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하게 사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에게는 조금 열등감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저분은 너무나 간증과 은혜가.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 대신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저항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은 뭐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인생의 바른 길.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탄한 전성기 약속했고요. 두 번째는 인정과 리더십 약속했고 세 번째는 바른 길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이것도 역시 저항을 없애는 거죠. 내면화의 원리. 예,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5절과 7절은 같이 묶어서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8절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예,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 고생에서 벗어나버리면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면요. 우리가 좀 푼수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도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그런 걸로 신경전 버리고 앉아있으면요. 인생이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예? 언뜻 인사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 뭐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지반 푼수가 돼가지고 예, 마음고생이 없으니까 몸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심장도 벌렁벌렁하지 않고 예, 호흡도 가쁘지 않고 예, 그리고 위장도 이렇게 위산도 나오고 속도 비틀리고 그러지 않나요? 뒤통수도 당기지 않고요. 손발도 저리지 않아요. 맞죠? 예. 마음이 힘들면 전부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뒷골도 뻐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골수. 미치지 않는 것이죠. 예. 혼과 영과 그리고 골수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찾아 들어가서 쪼개신다 말씀했는데 히브리서에 예,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이것은 내면화의 원리를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내면화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 내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적인 예,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적용할 때 어디 어디에다 적용해요? 성품에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다 적용하는 거죠. 예. 성품과 행동을 저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이란 말이 애매해요. 애매해. 그죠? 예. 성품과 태도는 예, 같이 가는 거지만 과일에 속과 겉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태도인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예, 어떻게 공경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 그리고 부모, 스승, 나의 은인에게 하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처음과 으뜸을 드리라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으뜸을 드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고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그 다음에 물건 저장해 놓는 거죠.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을 정도는 자기들 식구 먹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죠. 새끼 먹기에 빠듯한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쌀 창고에다가 쌓아놓으세요? 그냥 한 포대 갖다 놓고 먹죠. 쌓아놨어요. 네. 그러면 식품 가게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눠주려고 그러죠. 훌륭한 거예요. 나눠주려고. 그렇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은요. 잉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쓸 필요를 훨씬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껏 하나님 공경하고 별짓 다 했는데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모델로 삼으시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장수하는 게 평안히 장수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밖에 이렇게 꽃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게 평안한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장수는 저는 전성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사람됨의 전성기, 그리스도인의 전성기. 이야 정말 좀 힘들고 피곤했지만 정말 보람있고 멋지구나 그런 거죠. 단기 선교를 가서 화장실도 막 그래가지고 냄새가 화장실 저 만층 가려고 하면 막 벌써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 카메룬 그 외지역에 갔을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저 밑에서 물을 길어와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그것도 찬물로 샤워를 어떻게인가 하는 거죠. 또 안 하면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인가 하고 다들 뭐라고 샤워했어? 했어. 어떻게인가 했어. 물휴지로 샤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탈도 나고 뭣도 나고 그래도 단기 선교에 있다가 오면은 다들 행복해하죠. 그래서 뭐 제자반 12기인가 제자반에서 몇 사람은 아직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을 거기다 두고 와서 그런 얘기가 맴돌았죠. 여기에는 혼만 왔고 몸은 거기에 있다. 반대로. 왜냐하면 몸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만드신다. 근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는 주물공장에서 그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 그 브레이크 판 있잖아요. 10kg짜리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 뜨거운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방열 그 장갑을 끼고 그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스타펠 쌓는 건데 엄청 빨리 나와요. 이제 많이 나올 때는 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10kg짜리를 막 들어야 되는데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수요가 많으니까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을 정신없이 이 포도 농장에 넘치게 하신다. 그건 쓰임받고 넘치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 처음과 으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약속과 그리고 또 우리가 내면화해야 될 원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11절 12절은 경고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왜 징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리 없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왔는데 숙제가 있고 왜 나무래요? 예. 왜 늘 칭찬만 하고 늘 은혜롭다 은혜롭다고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큐티를 뱃속부터 하고 나왔어요? 뭐 예. 아무 얘기나 해도 다 아멘 은혜롭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예. 물론 교회 첫날 나온 분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한 1년 되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 뭔가 배움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배우기 위해서도요. 그 파슐레 교사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품을 그릇 행하여 양 같고 그리고 각기 제갈길로 가던 그릇된 죄인된 우리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데 징계가 없을 리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퀴트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선교사고 목사고 주의 길 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요? 이러니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사람들은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나 했느냐고.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을 두고 그들이 사랑이라 했느냐고. 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런 얘기만 되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잠언은 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13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행복 여기에서 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그 우가릿 문서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과 아내를 얻는 것을 비유해서 같이 놓고 있는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동사를 뭐를 쓰는 거죠? 얻는다. 예, 얻는다는 거죠. 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얻는다. 빌려온다? 구워온다? 아니면 그냥 주어진다? 예, 저 옆집 총각이 색실을 잘 얻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났다? 아니면 굴러 들어왔다? 그런 의미죠. 예? 잘 얻었대. 근데 아유, 그러니까 약간 배가 아파서 하는 거죠. 복도 많아. 스펙이 그만큼 안 되는데 며느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운이 왔다 그런 거죠. 예,
은혜로 주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죄와 명철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를, 총각이 좋은 아내를 얻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게 기뻐하듯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선물로 받아요. 오늘 3시 8분에 우리 남자 집사님 한 사람이 휴가 중인데 묵상을 올렸더라고요. 3시 8분에 올렸어요. 잠도 없어. 그러면서 잠언 3장을 묵상하면서 26절까지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많아서 뭐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썼더라고요. 예.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예. 건강한 대한민국 디아스포라에서 직장생활하는 그 바쁜 남자가 3시 8분에 일어나서 너무 말씀이 많아서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빈명을 지르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예. 그런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하.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이에 말이죠. 네. 술이나 먹고 딴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전부일슬 그런 사람이 3시 8분에 묵상을 올렸으니까 몇 시부터 쓴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휴가 마지막 날인데 적용의 한 부분에 아이들하고 기쁘게 놀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쓴 주여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얻은 자예요. 명철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예. 예. 뭐 진주에도 종류가 엄청 또 많다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그 스타의 카리스마라는 게 그거예요. 예, 아주 그냥 쌩얼 그 다음에 아주 평상복으로 이렇게 입고 있어도 예, 카리스마가 나는 거죠. 카리스마가 인조인간처럼 이렇게 밀랍처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스타는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주차장에서 안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밀랍처럼 하고 있는 거지 스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도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6절이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 지혜는 다시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처럼 한 손에는 장수를 한 손에는 부귀를 들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예,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죠. 즐겁고 그 길이 숏컷으로 가는데도 장애물이 없이 다 평화롭다. 예,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회에서 생명나무는 멀어졌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이 잠언의 네 번이 나오는 거죠.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다시 나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열두 진주문을 향해서 생명강이 흐르는데 생명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과 열매와 이파리 이것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만국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를 얘기하고 생명나무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 사람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주는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19절, 2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예, 땅에 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거기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탁탁탁탁 튕겨서 분명하게, 요즘은 뭐 레이저로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지혜, 명철, 지식, 예, 이 하나님이 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트로이카가 다시 나오죠. 지혜, 명철,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천지 창조에 보면 혼돈의 물이 있었죠. 혼돈의 물이, 그 혼돈의 물을 하늘과 궁창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내시죠.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앨 때 동과 서가 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하셨다고. 그래서 원심분리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혼돈의 물을 정복한 사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슬은 예, 비를 대신할 만큼의 예, 그 뭐라 그러죠? 농작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슬이 이스라엘 평원에는 비처럼 내리죠. 비처럼 내려. 그래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지혜가 창조의 근거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21절부터 얘기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아쉽긴 한데,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지혜를 사랑하되,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의 모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가 나와요? 처음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목에 장식이 되게 하고, 금목걸이 걸듯이, 진주 목걸이 걸듯이 목에다가 장식이 되게 하고, 예,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내 발, 네, 그러면 내 발이 거치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들에게 선물, 잠언이 좋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선물을 약속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선물을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거 보니까 다 받아야 될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예. 잘 때 두려운 분들, 예? 잘 때 두려운 분들 많이 있죠? 예. 잘 때 두려운 분들. 우리 청년들도 잘 때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두려운가 물었더니 아,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케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누울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언 5장. 근데 3시 8분에 올리는 사람은 별로 두려운 것 같지 않아요. 네. 휴가 마지막 날인데 애들하고 잘 지내려고. 주여, 누군지 궁금하면 내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오세요. 네.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잠이 다른 인생. 유럽에서 겨울, 긴 겨울밤을 보내면서 잠이 달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절반은 우울증이에요. 절반은 우울증이에요. 저도 종종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저도 종종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예, 태생이 죄인인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예, 그 죄가 남겨놓은 흔적들이죠. 불안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잠이 두려운 생각들이 오는 거죠. 제가 교회 질 건축 들어올 무렵에 제 호흡곤란을 몇 달을 겪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자는 게 두려워졌어요. 자기만 하면 호흡이 가쁘고 숨이 막히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검사를 해봐도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아, 이게 심리적인 건가 공황장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자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자다가 죽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예, 어느 순간인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잠이 달, 여러분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이 달게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리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은 뭐예요? 전날까지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예, 파국의 소식을 듣는 게 악인의 운명이죠. 예. 점진적으로 내면화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예. 로또 일확천금,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은요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예. 뭐 코로나 무슨 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쁜 것을 다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담아두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 제 가치와 또 그 다음 선물에 대해서도 예, 내일 말씀. 내일은 제가 안 하니까 예, 바톤을 받아서 충만 목사님 하실 거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